네네. 삼세 소스라고 개발하신 소스 있거든요. 네. 그런 소스 가지고 오셔서 드셔도 네. 되시고요. 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령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할리데이비슨 라이딩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오늘도 굉장히 더운 이 폭염의 날씨인데 기온 자체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바이크건 캠핑이건 다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라이더에게는 또 여름 보양식을 먹으러 찾아가는 그런 또 즐거운 여정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여름 보양식 장어가 있는 그곳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가자! 하늘을 보면은 어떤 구간은 좀 맑고 어떤 구간은 흐리고 약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딱 떨어져가지고 깨구락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번 빌어봐야죠. 이 라이딩 복귀까지 비 안 오기를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자, 새만금에 진입했습니다. 뭐 군산 사는 저 같은 이 군산 사는 라이더들한테 새만금은 그냥 뭐 뭐랄까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꼭 일반인들이 출퇴근하는 길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날씨가 아 이렇게 풀리고 있어요 지금. 풀린다는 표현 안 맞아요. 날씨가 다시 맑아지고 있어요. 잠깐 여기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청림제라는 거기가 제인데 그쪽으로 해서 아마 넘어가실 것 같네요. 딱 이쪽으로 들어온 게. 자. 그 청림제가 꽤 와인딩이 쉽게 봤다가는 안 되는 그런 약간 깊은 와인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즐겁게 조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라북도 오시면은 이 부안 쪽 이 내변산 코스 한번 타보시면은 아 그 참맛을 느낍니다. 이 부안이란 곳은 강, 바다, 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계곡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진짜 풍요로운 고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길 자체가 진짜 예쁘죠. 그죠? 딱 봐도 예쁜 길이잖아요. 이렇게 자, 단산반도 국립공원 미정교를 지나서 이제 청림제 와인딩 코스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풍광 자체가 너무 좋죠. 자, 영상을 한번 끊지 않고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쭉 한번 롱타임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달리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름인데도 확실히 이렇게 나무와 이렇게 산에 둘러싸이는 곳을 달리게 되면은 약간 피부에 닿는 느낌이 이렇게 시원한 곳, 청량감 있는 그런 바람을 느끼게 되죠. 이야, 이 터널에 들어오면 완전 에어컨 속에 들어온 느낌이죠. 이렇게 여름에도 어우 시원해. 너무 좋아. 절경이죠, 절경. 진짜. 그런 기암괴석들, 여기 흐르는 여기 강부터 진짜 절경입니다. 자, 이곳부터 이제 청림제 와인딩이 좀 급해지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부터 꺾임이 조금 크죠, 점점 이제. 쇼커브도 있고, 롱커브도 있고, 아주 깊게 돌아가는 커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청림제가 재밌는 반면에 또 위험해요.
거의 원이죠, 원. 자, 여기 깊은데. 의자. 여기도 깊은데. 스텝 끌 수 있어요, 이런 데는. 이렇게 깊은 데가 팍팍 나오죠. 여기도 깊은데요. 이런 재를 많이 타면 할리데이비슨 타이어도 굉장히 이렇게 골고루 달아요. 이게 직선으로만 쭉 타는 할리데이비슨 보면은 가운데만 빤듯하게 달아 있잖아요. 옆에는 타이어가 새거고. 근데 이렇게 재를 많이 타고 다양한 이런 도로를 주행한 할리데이비슨을 보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달아 있어요.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그게 좋죠. 아, 스텝 한번 끊었습니다. 아이고, 좋다. 여기도 깊은, 굉장히 깊은 코너. 이거 담 못 잡으면 튀어나갑니다, 이런 길에서. 쭉쭉 소리 들으셨나요? 스텝 긁히는 소리. 오늘 이 폭염의 라이딩, 그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양식을 먹으러 가는 곳은 아까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풍산장으로 유명한 곳을 꼽아라 하면은 고창 하면은 떠오르는 곳이 장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게 복분자주. 장어와 복분자주가 궁합이 잘 맞잖아요, 원래. 그래서 오늘 갈 곳은 이 고창에 있는, 거기가 정금자 영인이 하시는 아마 그 장어집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가 생활의 달인, 최강달인으로 꼽힌 집인데, 그 집의 특징은 예전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밑반찬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어를 내가 구워서 먹는 게 아니고 거의 다 구워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장어집을 가서 먹어본 들은 알겠지만은 장어가 굽기가 굉장히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쉽게 구울 수도 있지만 자칫 다른 생각하면 이 겉이 타버리고 속은 안 익어버린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가장 맛있게 최적의 상태에서 손님들한테 서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식당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쪽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뭐 내비게이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는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청림 정금자 할매집. 정식 이름은 그겁니다. 저기 써있죠. 바이크를 잘 받치고, 그늘에다 받치고 싶다, 바이크를. 그늘이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 오랜만에 오네, 오랜만에. 아, 주차장 끝내주는데? 네, 그늘 딱 있네, 그늘이. 아, 형님 언제 전화하셨어? 전화해보라고.
여기가 최강달인 우승자요. 맛있게 먹고 옥정호 쪽으로 이렇게 라이딩을 하면서 이제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아, 길 예쁘다. 이게 직사광선이 조금 춥고 살짝 구름이 낀 게 오히려 여름에는 라이딩 할 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뙤약볕이 딱 비춰버리면은 아무리 달려도 따끔따끔 뜨겁잖아요. 근데 확실히 해가 없으니까 오히려 훨씬 상쾌합니다. 자, 이것부터 옥정호 그 후반 라이딩 코스입니다. 여기가 옥정호를 따라서 쭉 볼 수 있는 라이딩 코스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코스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네요.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지금 보니까 옥정호가 메말랐어요. 메말라. 이 전라북도가 이번에 비가 너무 안 왔거든요. 진짜 큰일은 큰일입니다. 이 전라북도 지역은 전통적으로 식량 확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쌀 농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가 너무 안 오게 되면 채소부터 여러 가지들이 다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소비자들이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이렇게 자연 때문에. 그래서 아, 심각하긴 심각해요. 비가 너무 안 와서 이겁니다. 아니, 저는 이 약구동동에서 있어가지고 밤 늦게나 사진도 참 희한하네. 바람이 희한하네. 이제 분산 쪽으로 안전하게 복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4시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군산까지 가면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아, 진짜? 자, 이제 형제님들과 이 가려교에서 새만금 가려교에서 마지막으로 가볍게 음료수 한잔 마시고 이제 각자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새만금 건널 때까지는 형제님들이랑 같이 가다가 군산 초입에서 이제 각자 헤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이제 군산에 도착해서 이제 형제님들과 헤어질까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각자 이제 그 집으로 각자 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각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름 라이딩 치고는 굉장히 많이 탔어요. 저희가 오늘 대략 보니까 한 300km 탄 것 같습니다. 뭐 지방에서는 300km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적당히 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또 맛있는 장어의 보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또 거뜬하게 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비가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날씨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여기서 형제님들과 아디오스를 하고 저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또 용기와 힘을 주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